아름다운 자연 계곡이 있는 관광 명소 산청 대운사. 아래에 있는 지리산 행복 밥상 대표 김영국입니다.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내 고향 산청에 3년 반 전에 귀향하였으며 귀향 후 정부와 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2년, 예비 사회적 기업의 사무국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마을의 농산물 판매와 홍보 업무를 하였으며 현재는 작은 규모이나마 농가밭 그리고 임야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2년 전에 심었던 천평의 돼지감자 밭에서는 작년부터 토종 돼지감자, 일반 돼지감자, 자색 돼지감자를 수확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에 살고 있는 동생들이 전부 가져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 땅에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도 심어서 우리 가족, 동생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과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귀향하여 양봉 창업 과정을 수료하면서 매력을 느낀 벌 키우는 일,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 지인과 동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5월과 6월은 지리산의 야생화 꽃꿀 채미래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청정지역의 지리산 자락에서 꼭 양봉을 하고 싶어 양봉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하였으며 양봉을 본업으로 하기 위한 여러가지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강가에 심어놓은 20년생의 고로쇠 나무에서는 매년 2월 말이면 맛 좋은 고로쇠 수액을 마음껏 맛볼 수 있기에 시골에 사는 재미가 솔솔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마을 뒤에 방치하였던 1만 평 임야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여기에 식전꿀 제거 등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고사리, 두릅, 그리고 산나물 등을 제대로 수확하여 판매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 이 산에서는 엄나무, 호두나무, 감나무 등이 심어져 있으며 자연산 초피나무 군락지가 있기에 관리만 잘한다면 몇 년 뒤에는 괜찮은 절빌거리와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 지역의 특산물은 이팽이라는 아주 맛있는 알밤이 있습니다. 키우기가 까다롭지만은 기술을 동네 어르신한테 연수를 받아 올해 300평의 땅에 밤나무를 심었으며 내년에는 1000평 정도의 땅에 밤나무를 추가로 심어 3, 4년 뒤에는 수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직은 소규모로 농산물 생산을 하고 있지만 천사재능기부 김용군 단장님이 이끄는 밤을리전 농부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지식이 지리산 행복밥상의 앞날을 훤하게 비춰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